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는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봄학기 세일 모임이 시작됩니다. 세일 모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세일 목자님들 부부 다 초대해서 또는 관심 있는 우리 세일 식구들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도록 오늘 저녁과 내일 햅시바 예배 두 번, 그리고 내일 오전 우리 김인기 목사님 모시고 Q&A 토크쇼가 있게 되겠습니다. 강사로 오시는 김인기 목사님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녁 7시 30분 셀 부흥에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화하시면서 사역 가운데 여러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면서 분봉왕 헤롯은 자기가 이전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것에 어쩌면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 의로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공포감에 질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인은 죽어도 죽음으로 말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치 아벨이 죽었으나 아벨이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이 분봉왕 헤롯을 덮쳤던 것이죠. 헤롯은 원래 참 타락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취합니까? 그리고 그 헤로디아의 딸, 여기 본문에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살로메라고 여겨지는데, 이 살로메가 춤을 추는 일에 반해서 뭐든지 말만 해라, 내가 그 소원을 다 들어주리라 했더니, 안 그래도 자기의 과거를, 죄를 자꾸 밝히면서
참 창피를 주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였는데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라고 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은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그런 치명적인 잘못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별로 원치 아니하는 이와 같이 목베임을 당하는 이런 희생도 당한다는 사실이죠. 너무 끔찍해서 예수 잘 믿은 결과가 이겁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주님만 섬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돌아오는 결과는 이것뿐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싶은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례 요한의 이 마지막의 모습은 순교 아닙니까? 즉,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축복 중의 축복이 순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멋있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그의 마지막의 모습 아닙니까? 옛날 이 우주선이 발사되었을 때그 챌린저 호인가요? 그것이 공중에서 폭파함으로 그 우주선을 탔던 모든 우주인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는 나도 저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심 어린 말을 하면서 눈을 감았다 떴는데 천국에서 깨는 거죠.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 그게 맞다.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죽음 같지만 눈을 감았다 떴는데 천국에서 깨는 것이죠. 저는 세례 요한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에서 칼 들고 설치는 망나니들의 모습에 벌벌 떨고 공포에 떨고 눈을 감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깐 눈을 감았다 떴을 때 천국에서 깰 것을 생각하고 늠름히 마지막을 맞이하는 우리 세례 요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성도들을 죽음으로 협박할 수 없죠.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겁을 내지 마십시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믿음을 굳건히 잡고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믿고 늠름하게 우리의 마지막 또한 늠름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특별히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힘내십시다.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마지막 역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엄마 아빠로서,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귀한 마지막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지킨 자의 최후가 아니라 믿음을 지킨 자의 아름다운 영광된 천국 입성의 모습을 우리는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예수 믿는 결과를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저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답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팔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처럼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